한반도 남쪽에서 동시에 북상하는 세 개의 소용돌이 구름이 보입니다.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 14호 태풍 남마돌입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상하이를, 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해상을 향하면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대저압부에서 세력을 키워 어제 14호 태풍으로 지정된 남마돌이 변수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에 대한 예측은 15일 오후 2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기상청들의 예측 진로들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경 일본 큐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제주, 부산, 울산 지역은 강풍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은 오늘 15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1260km 떨어진 해상을 통과했으며 최대 풍속 초속 27m의 중급 태풍입니다. 14일 오전 발생한 14호 태풍 남마돌은 세력을 키우며 서북 서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인 기상청들의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후에 14호 태풍 남마돌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경 일본 큐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11호 태풍 신남노로 인하여 큰 피해를 봤었던 중국 저장성과 인구 2,500만 명의 중국 상하이시에 12호 태풍 무이파가 상륙을 하였습니다. 11호 태풍 신남노로 인하여 황색 태풍 경보와 폭우 경보를 저장성과 상하이시에 내렸던 중국은 이번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오늘 15일 새벽 중국 상하이 남동쪽 해안으로 상륙하면서 또다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연안에 인접한 내륙을 따라 북상한 뒤 17일쯤 중국 선양 인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호 태풍 무이파의 상륙으로 인하여 침수와 강풍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 곳곳에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으며 상하이 푸동국제공항과 홍차오 국제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취소가 됐으며 학교와 주요 관광 명소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이 12호 태풍 무이파는 상하이에 상륙 후에 북상을 하여 중국 선양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모레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